죽어 있다. 내가 죽어 있겠니, 케이야. 안 봤니, 너 치는 거다. 아, 32점은 아직 안 돼요. 꿈의 나바님이? 아, 꿈의 나바님이 있어. 아, 성인님, 센스있게. 오두깨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두깨풍. 봤냐, 니저야? 막 3큐 봤니? 니저야, 막 3큐 13점 봤니? 실화다. 실화. 못 봤어. 일로 와. 나가서 다시 보고 와. 나가서 보고 와. 그걸 안 봤어? 지금? 다시 보고 와. 이놈의 새끼가. 1등. 죄송합니다. 1등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등 못 해서. 1등 못 해서 죄송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나쁜 세상. 오면 시작해? 1등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이 나쁜 세상. 감사합니다, 한법일조님. 감사합니다. 아니, 가라코 잡아도 가라코 뜨면 가라코 쳐요, 저는. KK0084님. 아이고, 0084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오늘은 공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제 공 떴죠, 이거? 이거 떴잖아. 떴는데 저는 회전을 조금 잡았어요, 이거는. 시작한다. 지금 치세요. 이거 좀 잡아쳤어. 원팁으로. 무조건 넘어가서. 지금 칩니다. 지금 칩니다. 근데 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썸네일이 뭐예요, 썸네일? 썸네일이 뭐예요, 썸네일? 아이고, 방석현님 100개 감사합니다. 썸네일?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뭐지?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썸네일이 뭔 말이야? 좀 알려줘봐, 썸네일.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공 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방석현님. 1등 하면 준다는데. 썸 타는 손톱? 아, 네일? 손톱? 소병거님. 안녕하세요. 안 맞았어요. 아, 동영상 클릭하기 전에 미리 떠있는 사진. 아, 영상 대표. 아, 유튜브 메인 화면이 썸네일이에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좋게 공부해야지. 뭐 아니 또 한 10분 정도는 좀 잘 쳤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하고 뭐 이게 뭐 당구가 이게 한 50분 정도 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공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별풍 1등 올려줘야죠. 우리 별풍은 꼭 올려야 합니다. 청개빵 저리 꺼져. 저리 꺼져, 별 청개빵. 영원한 독수리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비우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별풍 좀 올리고. 아이고, 영원한 독수리님 52개 오두깨풍 감사합니다. 뭐 천원 건 제가 안 놓치죠.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도 두께가 풍은 놓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늘 한결같죠? 인터벌 없고 막 치는 스타일. 늘 한결같아요. 좋아요, 사람. 늘 한결같아서 좋아. 저 79년생입니다. 79년생. 아, 잘 쳐요. 쪼갱도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 잘 쳐요. 브릿지. 레스트 잘 치죠? 이거 길게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손 한번 들었죠, 그냥. 그럼요, 격동의 시대.
20대 후반 같다. 근데 앞에서 보면은 좀 주름 많아. 주름 많아, 앞에서. 로션을, 내 인생에 로션을 한 10년 동안 로션하고 스킨을 발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로션하고 스킨. 그래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이제 좀 발라야 할 것 같아. 로션하고 스킨을. 진짜 로션하고 스킨 안 발랐는데. 이제 좀 발라야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뭐 귀찮아서 안 발랐거든? 근데 좀 이제 발라야 돼. 일로와, 마흔셋, 일로와. 일로와, 마흔셋. 손가락 떼! 좀 쉬어. 마흔셋 같은 소리 하지 마. 지금 다 20대, 3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마흔셋이 왜 나와, 거기서. 뭐 한 10분 정도만. 한 10점 넘어가면. 아이, 기분이 틀리지. 마흔이랑 마흔셋은. 아, 그러지 마. 마흔하고 마흔셋은 틀려, 기분이. 그러지 마. 이리 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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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10대, 일로 와. 야골린이. 10대 야골린이다. 아이씨, 그러지 마. 나 만으로 39이라고. 그죠? 원래 힘, 야, 덜덜아. 흰머리 때문에 염색하는 거야, 원래. 알고 있으면 됐어. 24시 뉴스는 24시간 쉬는 날이 없다. 뭐, 그러겠지, 뭐. 오늘 안 오지, 바보야. 이겼는데 왜 연습골 쳐. 아직도 연습부 치는 애들 있니? 어? 야, 아직도 당구 못 쳐갖고 연습부 치는 사람 있어? 연습골을 왜 치니? 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직도 연습부 치는 사람 있어? 참나. 그럼요, 40대에도 마음은, 진짜 마음은 전 20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은 20대. 그래서 아직 늙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해. 아예, 감사합니다. 두께씨야, 두께비가 아니라. 전재근님. 두께씨! 두께비가 아니라고. 어, 당구다가 왔어? 두께씨예요. 두께비 아니에요. 아이씨, 두께비 아니라니까. 두께씨라니까. 아, 큰 소리 좀 쳐줘야지. 이럴 때는 뭐 시시각이 쳐주지. 시원시원하게 옥타브 좀 올려가지고 세게 세게 한번 후려줘야지. 이럴 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목소리 질러. 두께비 하지 말라 했다. 해커는 내가 못 치니까 두께비라고 하겠지 뭐. 감사 감사. 한 10점 정도 가면은, 여러분 10점 정도 가면 그때 공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공 설명을 해버리면은 너무 힘들어. 성 뭐냐고? 이거 하기 전에 가스 배달하지 않았냐고? 가스 배달 안 했어. 일 안 했어, 저는요. 일 안 했어요. 한시였습니다, 한시. 한시입니다, 한시. 한두 개까지는 인정이지, 내가 한두 개. 홍자 붙이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애 성이 홍이다. 내가 싫어하는 친구 성이 홍이야, 홍. 뭔 일진이야. 주유소 습격사건 좋다. 머리를 다른 색깔로 염색 바꿔버릴까? 맨 주유소 습격사건 약 올리네. 쫑. 한결같구만. 한결같아, 클레어님은. 한결같아. 이걸 여기서 쿠션에 쫑낸다. 저 3등 했어요, 3등. 3등 했는데 성공했어요. 성공. 3등 성공. 아, 노마우원님을 제가 만났어, 흡연실에서. 근데 치기 전에 봤거든요, 여기서 두큐를. 근데 손을 진짜 떨더라고, 많이 떨더라고. 옷이 팔락팔락팔락 그러면서 떨더라고, 이렇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구멍이 뜬 거야. 구멍이 초반에 몇 개 뜬 거야. 근데 이걸 멋있게 쳤어, 회전을 많이 살려가지고. 그러더니 큐가 살아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진짜 많이 떨린대. 그러면서 초반에 구멍이 나오니까 치다 보니까 큐하기 20님 별풍선 이게 좀 떨림이 좀 가라앉았다는 거지. 하경님 감사합니다, 100개.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선방품 잘 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이 노마오님 되게 착하시던데. 얼굴은 착한 얼굴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노마오님 같은 얼굴이나 내 얼굴 같은 사람들은 20대까지 무섭게 생활했어. 무섭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30 넘으면서 이제 착하게 사니까 되는 거지. 진짜 착하더라고, 노마오님. 아, 나 엄청 착하던데, 보니까.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착하던데. 노마오님 몇 살이지? 어리면 바로 말 깔라고 그러는데. 제임스님 나오셨죠. 노마오, 나보다 어리네. 이따가 만나가지고 말 놔야겠네. 이따 말 놔야지. 꼬미 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꼬미 칠 때는 공을 회전을 물론 3팁을 주겠죠. 그리고 8분의 6 두께 이상 8분의 6, 8분의 7 정도 꽝 쥐어박어. 쥐어박아가지고 두께 아우라고는 하지 말라고. 아, 두께 동생 두께하고 이런 멘트 하지 사절 만나서 민증 까고 말해요. 꽝 찍어가지고 타격으로 치는 꼬미가 있고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집어넣어서 하는 꼬미가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오늘 며칠 전에 제가 고리나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민증을 보여주더라고. 민증을. 근데 민증을 안 봐도 돼. 이미 민증을 안 봐도 나 알았어. 그냥 무조건 나보다 뭐 어르신인 거를. 근데 민증을 보여주더라고. 예, 그러고 제가 했지. 아니 민증 안 보셔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나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멘트를 할지 모르겠어. 형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 멘트. 아니 고리나 그 구장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인사를 하더라고. 아니 어마어마했다니까. 나이 61년생이었어. 61년생. 아니 61년생이라니까요. 61년생이면 나보다 18 많으니까 58세. 근데 되게 젊어 보였어요. 솔직히 젊어 보이긴 했어.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해줘야 하는데. 하기 형님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에이 61년생이면 많긴 하죠. 예, 네, 많아서 제가 삼촌이라고는 안 하죠. 저는 솔직히 60년대 생 그 어르신들은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70년대는 무조건 형. 형님 님자 없어. 무조건 형이야. 70년대는 내 스타일은. 그리고 이제 50년대 분들은 뭐 사장님 뭐 어르신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멘트 하고 하죠. 빠른 친구한테는 뭐라고 부르냐고? 뭐 스타일 좋으면 형이라고 불러요. 79년생인데 빠르다. 근데 스타일이 좋아. 나랑 좀 맞아 대화가. 그러면 형. 근데 나랑 스타일이랑 안 맞아.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러면 안 봐. 그냥 안 봐. 나랑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봐 그냥. 씨가 없어 나는. 누구누구 씨 없어. 그냥 안 봐. 뭐 씨를 씨라고 뭐라 불러. 그냥 안 보면 되지. 스타일 좋은 게 뭐냐? 성격이 좀 화끈화끈하고 뭐 대화할 때 농담도 잘 받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농담을 잘 받아주는 사람만 제가 하지. 72년생 형이지. 형 민증 깠을 때. 민증 나한테 깠을 때. 안 까면 형 아니지. 그냥 황소님이지. 황소님. 72년생이 민증을 안 깠다 그러면은 그냥 황소님 뭐 조아님 뭐 메이플님 뭐 이렇게 부르죠. 비슬님 뭐 이렇게 부르죠. 비솔님. 민증 무조건 까야 돼요. 뭐 카톡으로 사진 보낸다고 허수작 부리지 마세요. 동네 형거 사진 보내면서 형이라고 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민증 까줄까? 까주지 뭐 그거. 96년생? 96년생 그냥 쉬어. 그냥 쉬어. 96년생 99년도 쉬어. 그냥 머리 아프게 왜 물어봐. 쉬어 그냥. 샤오미 애플이 나한테 밑증 안 깠는데? 왜 그러지? 철저해야죠, 인생은. 철저해야 돼. 어느 순간 누가 훅 들어와, 이렇게 훅! 훅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훅 들어오니까 조심하세요. 니가 보증 쓰니까 더 안 믿지만. 니즈한테 처음으로 깠다고요? 아, 밑증 깠다고, 너한테? 나한테 안 깠잖아. 너한테 깐 거지. 나한테 안 까고 너한테 깠는데 뭐 의미 없어. 두깨비 응원해. 닉네임은 좋네. 빵빵년생인데? 00 학번이 아니라? 무슨 말이야? 주량? 아 여행님 저번에 물어봤잖아. 미국에 산다는 분 아니야 여행님. 주량 오면 소주 사준다는 분 아니야 미국 오면. 주량 한 병 이상입니다. 한 병 이상. 무조건 한 병 이상. 두 병 이상일 수도 있고 세 병 이상일 수도 있고 무조건 한 병은 이상이야. 그렇죠. 저한테 차오 메이플 형이라고 듣고 싶으면 민증 까야지 와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당구는 기억력이야. 팬도 기억력. 팬분들도 기억력이죠. 제가 기억을 못하는 팬분들은 저랑 대화가 좀 안 통하는 분이거나 제가 잘 몰랐던 분. 10점 넘으면 해드릴게요. 10점 넘으면 제가 공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면 지쳐. 지금 공설명을 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지쳐버려요. 왜냐? 갑자기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럼 지친다고. 그러니까 10점 되면 공설명 해드릴게요. 이 처음부터 공설명 하면 지치더라고. 클레어님 점수는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관리해야지. 저는 남의 애들 남 점수를 관리하진 않습니다. 본인들이 올려놓고 친 걸 왜 제가 뭐라고 그 어? 오성종? 알죠? 제 1년 선배죠. 제 1년 선배예요. 얘 1년 선배. 고등학교 1년 선배. 저랑 친했죠. 성종이 형. 근데 왜 물어봐요? 그 형을? 뭔 소리야? 성종이 형은 아는데 왜 또 신이님은 왜 나를 모른다고요? 모를 수도 있지. 성종이 형은 저랑 오래 만났어요. 자, 우라지. 내가 아까 이거 뒤로 빼서 7점에서 멈췄다. 저는 전주에 오래 안 있었어요. 신이님, 저는 전주에 오래 안 있었어요. 29대까지 전주에 있었어요. 29대까지. 아니에요. 오성종 아니죠. 오성종이면 바로 저 알죠. 성종이 형이 저 모르면 간첩이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이죠? 두께씩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둘 다 같은 길에 쓸 수도 있고 연장 쓸 수도 있고 뭐 한박 같은 거는 뭐 1cm 2cm 연장 쓸 수도 있고. 근데 연장 쓴다고 좋진 않아요. Q가 많이 떨려. Q가 많이 떨려요. 하고. 그러니까 긴 Q는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긴 거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많이 선골 깎아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익산은 별로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Q 그 길이 연장 상대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계 10점 넘으면 한다고 했냐 안 했냐? 어? 몇 번을 말하니? 어? 10점 넘으면 한다고. 고향 얘기 그만하십시오, 이제. 10점 되면 할게요. 지금 말하면 지친다니까. 아, 10점 됐네. 이제 해야겠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다음 큐부터 초구부터 초구부터 공산명 들어갑니다. 안 내려가죠 이거는. 이렇게 마지막에 스트로크를 이렇게 멈췄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나가는 공들은 다 계속 가는데 여기서 딱 멈췄지. 여기 매듭 지은 순간부터 공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 이거지. 슥. 슥. 이게 아니라 슥. 알았죠? 슥. 슥이야 돼. 안 내려가. 이 라인은 또 안 내려가긴 하는데 더 안 내려가 저렇게 하면. 네, 어서 오세요. 자, 길죠? 이게 왜냐? 임팩을 놔다 말았잖아. 이게 왜 길어요? 공을 완전히 이렇게 일정한 속도, 등속도로 나가고 마지막에 매듭을 지었으면 이게 분명히 들어갔는데 출발은 뭐 3이야, 숫자가. 빨랐다 갑자기 느려졌어. 그러니까 원 쿠션 맞고 투 쿠션에서 가야 하는데 공이 퍼져버린 거야, 이렇게. 가면서. 힘이 없으니까 퍼져버린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좀 인터벌 좀 갖고 가지. 자, 흰공 회전 다 살려서 얇게 큐거리가 안 나와도 쳐야 돼. 이거는 익스텐션으로. 이거는 큐거리가 안 나와도 있어야 합니다. 얇게 가면서 2공 지나가고 4공 지나서 코너로 앞 뒤로 빠질 확률은 꽂지 않으면 무조건 들어가요. 뒤로 빠질 일은 없어. 모르지. 김치에서 옷 젖나 보지. 옷 그걸 왜 물어봐. 김치에서 옷 젖나 보지 뭐. 이거는 이렇게 치면 맞을 확률이 없죠. 솔직히 붙어 있으니까. 꼬미로 치는데 식각기를 치는데 일적구 맞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어퍼컷 날 수가 있어요. 얇게 가야 돼. 얇게, 최대한 얇게. 상단으로 얇게 상단 가야 얇게 맞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내공에서 출렁 곡구 한번. 자, 흰공. 자, 매세 있어요. 이게 65자리 있잖아. 65자리 그러면 65가 안 나오지. 일적구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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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게 좋다. 흰배야 보라고요. 10점부터 설명해도 지치겠냐 안 지치겠냐 내가 지금. 응?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지친단 말이야. 10점부터 해도. 아, 또 누가 밖에 켰어. 큰일 났다. 들렀다 또. 자, 여러분. 자, 이거는 빵! 빵! 때리는 게 나아. 빵! 부드럽게 치면 안 돼. 부드럽게 치면 앞으로 빠져. 빵! 왜냐, 이건 앞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쫀 게 아니지. 치고 있는데 들으면 열받을까봐, 그지. 참, 쫄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싸우면 안 돼요. 오늘 같은 두께가 13점 치는 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예? 두께가 13점 치는 날 싸우고 있으면은, 제가 방송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두께가 왔는데, 두께는 방송하면 맨 유튜브에 싸우긴 했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당구 좀 보세요. 다른 방송 가서 싸우세요. 어, 13년생 3등 됐어요. 20알 남았어요, 20알. 20알 남았어요, 20알. 막 3퀴에 13점 쳤는데. 그 남의 점수 몇 점은 아닌 것 같다고 하지 말고 그냥 봐요 그냥. 아이고 열세게 너브리 땡큐 땡큐 땡큐. 좋습니다. 1000개 확보해내요. 거의 1000개 확보. 1000개 확보. 자, 이쪽으로. 좋아요. 짬냐 들어가냐. 아, 들어갔어. 초크치 잡는 게. 에이, 초크를 그렇게 너무 섣부르게 초크질을 잡지 마. 나도 속았잖아. 어? 자,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뭐가 있죠?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초크 함부로 잡으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초크. 어? 쪼갱이 구멍 치면 점수 많이 오른 거다. 너는 구멍 치면 많이 오른 거야. 여기 갔지 뭐. 춤추고 막 난리가 아니지. 난리 생쇼 부르는 거지 지금. 집중해라. 춤추다가 봐봐 여러분. 이렇게 춤을 췄어. 잘 아니까. 춤추갖고 이겼다고 막 춤추고 까불었어. 만약에 이렇게 까불었어. 근데 역전당했어. 이거 멘탈 완전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먹어 있다고 춤추고 막 약 올렸는데 갑자기 빠꾸로 5점 4점 5점 맞아갖고 역전당하잖아요. 잘못되는 상황 나옵니다 그러면. 초크씨는 초크예요 그분. 자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쳐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쳐야 돼. 근데 이렇게 초이스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왜냐 이거는 쫑이 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걸로 초이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 여성분들은 가락부를 잘 못 봐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가락부 자체가 없어. 그나마 쪼갱은 죽방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가락구를 보지. 일반 대회 있잖아요 여자분 나오는 대회 여자분들이 3가락 2가락 아니면 거의 가락구를 안 칩니다. 거의 밑에 써 있잖아 맛종신님 저희 항상 수진은 밑에 적어져 있어요. 앞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수진은 항상 밑에 적어져 있어요. 짱꼴라를 좋아하시네요. 짱꼴라를 아주 좋아하세요. 스트로크 괜찮은데. 스트로크 괜찮은데. 아쉽다. 직접 치면 이렇게 쪽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아니면 길게 빠질 수도 있고. 짧게 빠졌네. 그죠? 딱 머리 염색 머리 탈색 9만원 큰돈 써세요 큰돈. 네 비껴치기 비껴 뒤돌려치기 공이 어렵네. 어 이건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얇게 치면 되겠다. 아 얇게 치면 되는데 이렇게 못 봤네. 클레아님 너무 급해. 당구가 급해. 무조건 급해. 인터벌도 없고 급하고 특히 쉬운 공 왔을 때 너무 급해. 지금 김치 옷 입고 김치 망신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김치 홍보가 아니야 여러분들. 김치 빌려도 홍보가 아니야. 이거는 김치 빌려들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 나는 거야 이거는. 예? 저 옷을 입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저 옷을 입었어? 벗고 쳐야지. 이기고 있을 때 입어야지. 5점 치면 입어야지. 왜 이걸 지금 입고 치냐고. 참냐. 답답합니다 진짜로. 김치 파울 입었는데 8점 치면 김치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화나겠어. 옷 회수할 수도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도 대회 나가면 보통 그 동호이티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그런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안 입고 치지. 본선 진출하면 입으려고 갖고는 가요. 본선 들어가면 입고 치려고 갖고는 가. 그 전까지는 안 입어. 예 맞아요. 아이씨 클레아님이 나보다 왜 동생이냐고. 미치겠네. 나보다 많다고 나이. 뭐 치는 거죠? 이거? 또 밀어치기 합니다. 야 이건 지렸다. 잘 쳤다. 잘 쳤어. 쪼갱 20점 맞아요 여러분들. 20점인데
여자치고는 이 빠따가 좋다. 여자가 치지 못하는 빠따를 갖고 있어가지고 잘 치게 보이는 거지. 잘 쳐요. 좀한 1년 정도만 방송 더 하면은 많이 늘것 같아. 선수들이 입는 옷이잖아, 이거. 김치. 선수들이 입는 옷. 근데 여러분, 이런 옷은, 여기 김치 이렇게 옷 써있는 옷, 이런 옷은 얼마씩이에요? 이런 옷. 이런 옷 얼마씩이에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얼마씩이에요? 이렇게 맞추려면. 얼마씩 하지? 아이, 짜지는 않다니까. 7만해요. 15,000원? 너무 싼데? 15,000원 너무 싼데? 아니, 그니까 이거를 김치에서 옷에 맞췄을 거 아니야. 당연히 옷을 그냥 받았겠지. 근데 맞췄을 거 아니야, 이 옷을. 그때 얼마면 맞출 수 있냐고, 이거지, 내 마음은. 아, 이거 재질 좋은 거 같던데. 아니, 오늘 원가가 내가 사고 싶어, 만약에 저런 옷을. 우리가 동호회 옷을 저렇게 맞추고 싶어, 만약에. 땡큐로. 그럼 얼마에 사냐고. 5만 원? 아니, 5, 6만 원 정도? 알았어.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눈탱이는 안 맞을 거 아니야. 나중에 살라고 하는데 눈탱이는 안 맞아야지. 5만 원 정도면 괜찮다. 이걸 알고 있어야지. 야구 잠바에 김치 오바로크? 그것도 괜찮지. 또 V지, 이거는. 또 V야, 이거는, 사이즈가. 이렇게 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맨날 눈탱이 당하니까 눈탱이 안 당해야지. 자, 꼬미 갑니다, 여러분. 꼬미. 여기서 쪽만 안 나면, 쪽이죠? 여기서만 쪽이 안 나면 되는 거야. 얇았다는 거야. 이게 쫑이 났다는 건 뭐냐? 얇았다는 거, 여러분. 알겠습니다.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꽁을 못 받긴 하네. 이거 뭐 쳐야 돼? 또50 잃어? 와, 진짜 초이스 잘못했다. 와, 진짜 초이스 완전 잘못했다. 진짜 답답하다. 아니, 내가 왜 이걸 중계하고 있냐고. 내가 왜 이걸 중계하냐고. 노가리 깔란다, 그냥. 야, 노가리 깔래, 난. 공 알려주기 쉬워. 노가리 깔래. 아, 내가 왜 이걸 왜 중계해주냐고. 나도 좀 고점자판 중계해주면 안 돼? 여러분들? 눈좀 호강하게. 눈좀 호강하게. 요렇게. 노가리나 까죠? 선글라스나 끼고, 노가리나 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초이스대로 공이 안 가는데 어떡해. 초이스 해주는 대로 와야 하는데, 안 왔잖아. 초이스대로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어. 중계, 아이, 안 돼, 안 돼. 중계, 이거, 아이고. 봐서, 쉬운 곡만 중계해줄게, 그러면. 자, 이거 무조건 학구. 학구인데, 거리 어디 있어요? 평행이죠, 평행. 평행. 근데 코너야. 돌리면 안 돼. 돌아가면 끝나. 돌아갔잖아. 그럼 끝난 거야, 이거는. 원쿠션 돌아갔잖아, 이미. 끝나, 그냥. 볼 필요가 없어. 나 금요일까지 입을 거야, 이 옷. 나 금요일까지 입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럴까요? 고수 초이스, 하수 초이스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자, 우라. 길게 치면, 위험하지? 봐, 위험한다, 야, 이거는. 아, 이런 거를 항상 여러분, 4로 치지 말고 5로 쳐야 돼요, 이거는 꼭. 이런 공은 4로 치면 안 되고 5로 쳐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자, 짱꼴라. 1 적구, 컨트롤이 잘못됐다. 이거보다 얇은 초이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야 이리 와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거기까지는 못 보겠지. 칠거 없죠? 이거는 원래는 세워치기. 이렇게. 두께를 써서. 왜냐, 일적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니까. 갔다가 다시 이 정도는 와야지. 이렇게 멈추면 되겠냐, 안 되겠냐. 내 라인에 걸쳐 있으면 이놈이
노란 공이 내 라인에 걸쳐 있으면 안 되니까 와서 한번 더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께를 좀 써갖고 힘을 일적구한테 전달을 시켜줘야지. 그래갖고 가서 다시 와야지. 이리. 노란 공 우라 우라를 뚱뚱하게 치는 게 나아요. 이렇게 그래야 앞으로 빠지면 뒤로 들어가요. 근데 뚱뚱하게 안 치고 얇게 치면 잘못하면 코너워크로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각도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노란 안 까. 공 좀 알려줄게. 자 플러스 2 몇에 있어? 자 60 여기 봐봐요. 몇이야? 투가락도 괜찮아. 자 안 맞게 넣으면 돼. 안 맞게 넣고 부드럽게 치면 투가락으로 들어가. 이렇게. 근데 투가락 못 볼걸? 이 점수에서는 부드럽게 내야 돼. 세게 치면 무조건 없어. 앞으로 빠져. 구멍치잖아. 이게 사이즈예요. 이거를 구멍 안 치고 투가락 치는 게 사이즈. 구멍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너무 빨라. 자 오마오씨 자 50에 출발했으니까 몇이에요? 여기가 55잖아 55 55 맞으면 안 되지. 55 맞으면 되겠네. 충분하지. 여기 딱 들어가면 있잖아 55. 자 이런 거 이게 쉬운 건 아닌데 바로 엎드렸잖아요. 물론 이게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기가 죽지.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상대방은 뭔 생각을 하냐면 아 이 사람은 난구 뜨면 어차피 못 치는구나. 디펜스 많이 해버려 그냥. 자 우라 40 30 자 이 정도 좋아요. 좋네. 런 좋네 지금. 근데 스타일이 이렇게 빨리 쳤을 때 잘 맞아 들어가면 무섭긴 해.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이쪽으로 붙여놓고 내 공 지나가서 최대한 얇게 빨라 빨리잖아 스피드가. 아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쪽으로 빠지면 답이 없잖아. 근데 길게 빠졌어. 조단으로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부드럽게 쳐줘야 해서 쭉 늘어져서 안 맞으면 조단으로 회전을 다 살렸으니까. 당구를 하도 빨리 치니까 말도 빨라지네. 아 죽겠네 진짜로. 당구를 빨리 치니까 말도 빨라지잖아. 아이고 지친다 지쳐. 지친다 지쳐. 클리어 나가. 당구 쳐. 뭐 장난해 지금. 당구 치면서 지금 채팅하고. 나가 들어오지 마. 안 풀어줘. 한 번 더 들어오면 이제 안 풀어줘요 진짜. 한 번 더 들어오면 안 풀어줘요. 당구 집중해. 지고 있으면서 뭔. 야 이거를 좀 애리게 치네. 봐봐 여러분 이거 봐요. 지금 일적구도 쫑날라고 했잖아. 여기서 좀 더 뚱뚱하게 쳐갖고 보내고 포쿠션으로 쳐. 포쿠션으로 양방 보지 말고. 어? 뚱뚱하게. 그렇지. 횡단 치는 노하우? 아까 알려줬잖아. 횡단 뜨면 알려줄게요. 스트로크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하나, 둘, 슥.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횡단을 이렇게 치면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하나 둘 슥 하나 둘 슥 하고 다 집어넣어. 부드럽게 마지막에 매듭을 하지 말고 다 집어넣어. 그냥 하나 둘 매듭을 딱 지는 순간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무회전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회전 주는 순간. 나띵 힘이 없어. 나띵 쓰리 가락 여기 퀴거리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니꺼 네 아니에요 방금. 길어. 왔다리 갔다 한 이유는 마지막에 딱 잡어 이 챔질을 했거나 공을 딱 잡았거나 매듭이 빨랐어 막 강하게 차갑게 매듭으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내 스트로크를 다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쑥 하고 집었는데도 왔다 갔다 한다. 테이블이 높거나 쿠션이 높거나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와 못 치잖아. 당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당점을 자 센터잖아. 여기다 놓고 치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알았죠? 여기다 놓고 치세요. 매디닝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따 들어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쓰리가락 잡다 짧어 쓰리가락 이거 치면 한 게임 더 치나 모르겠네. 아직 칠 것 같기도 하고 안 칠 것 같기도 하고 또 쓰리가락 여기 좋다. 기네 이번엔 한 명은 작고 한 명은 길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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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게 없네 이거는요. 이거는 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칠 게 없어요. 이거는 고점자 늦게 쳤어요 무조건. 횡단으로 횡단으로 무조건 쳐요. 횡단으로 당점 내려서 여기로 당점 내려서 무조건 횡단 칩니다. 이거는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있죠. 이거는 무조건 횡단입니다. 잡고 여기까지 가, 여기 많이 나가고 이 정도 갔다가 여기서 한번 착 들어가게. 자 맞았죠.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맞아 있는 공. 근데 방금 같은 공 있잖아요. 이 공은 치기 전에 뭘 생각하냐. 쫑을 어떻게 뺄까 이것만 머릿속에서 집중하면 돼요. 쫑만 안 나면 먹어 있는 득점이니까. 회전 다 살려서 회전 이 정도 상단 뭐 3팁이라고는 좀 그렇고 2팁 3팁 그 정도? 이 정도 스트로크는 자 스트로크는 알려줄게요. 보세요 쓰리가락이 있어. 여기서 칠 때 여기서 이렇게 쳐 쓰리가락을 이렇게 치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쳐 쓰리가락 이렇게 치는 거 한 가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치잖아요. 여기서 치는데 쿠션 거리가 가깝잖아 지금 가깝잖아요. 그럼 스트로크 어떻게 나가야 돼? 회전 다 주고 하나 둘 여기서 딱 끝나야지. 회전 다 살리고 하나 둘 여기서 딱 잘라야죠. 만약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맞고 공이 퐁 하고 튀고 여기서 보지 이렇게 보지 작게 멀리 있어 멀리 있는데 하나 둘 톡 되면 갔다가 풀려 풀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하나 둘 쑥 집어넣어야지. 여기 이 쿠션 쿠션까지 도달할 때까지 나, 내 샷을 다 집어 넣어줘야 맞은 순간부터 내 회전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가까우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스트로크만 집어넣으면 되지. 하나 둘 샥 여기서 끝내야지. 하나 둘 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점 아까 횡단 치는 거 여기 밑 센터에서 반개 내려서 여기 그래야 공이 맞고 나서 뒤로 빼간 다음에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올린다 전진 안 됩니다. 부엉이 너 듣기 싫어가 부엉이 너 보기 싫어서 선글라스 꼈다 부엉아. 오늘 기분 좋아 선글라스 꼈어. 한번 선글라스 라스라스 선글라스 자 학구를 볼 수가 없죠. 쪼갱 스타일에서는 원래 학구 취합니다. 이거 내리고 회전 다 살려서 완전히 방송을 많이 봤네. 빵꾸도 치고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2점 남았다 2점 남았어. 방송 많이 봤네. 한 번 더 빵꾸 보내버려 빵꾸로 맞아있는 빵꾸
회전 다 살려서. 멋있니? 고맙지. 나는 몰라. 다음에 칠지 안 칠지. 안 칠 것 같은데. 이거 부드럽게 치면 다음 공 무조건 떴습니다. 끝나. 이거 치면 끝나. 근데 붙어있어갖고 두께를 못 맞출 수도 있어. 이럴 줄 알았어. 밀어넣기를. 밀어넣기였죠. 밀어넣기. 밀어넣기였는데 여기서 쾅 하고 찍으니까 공이 임팩을 받아서 3에서 누워버리죠. 이렇게 내일? 내일은 내일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라인업은 비밀. 우리 라인업은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스포츠는 경기 시작 전에 라인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라인업은 비밀입니다. 알겠죠? 칠 게 없다. 쪼갱 니스타로 정말로 우라 여기까지 끌어치면 대박이다만.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아, 또 빵꾸요? 야, 빵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깊숙이. 오, 지렸다리. 아까비. 왜 또 얄미워 내가. 뭐 또 해커가 또 두께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 루아이 놈의 새끼야. 반성해. 30초 동안. 두께시도 아니고 두께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반성해. 오늘 기분 좋아서 채팅 한 번이야. 기분 안 좋았으면은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근다고 또 바로 불평사 줘버리네. 자 뚱뚱하게 회전 다 살... 뭐니 지금. 치킨 먹었으니까 보니까 재밌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배고프니까 침 나오러 가는 거지? 침 나오라고. 지금 표가 죽겠다 지금 나. 치킨 드립 하지 마라. 4교시 막 3큐에 13점 실화했다. 실화. 연습과 안 친다 나 오늘. 알았지? 또 한 번 더 해봐. 피자 이리 와. 피자 이리 와. 피자 이리 와. 오늘 뭐 먹냐고? 몰라. 돼지 껍데기 아니야. 안 먹어 안 먹어. 돼지 껍데기 안 돼. 안 돼 안 돼. 돼지 껍데기 안 돼. 싫어하지 알러지면. 그거 쳐가지고 형 연습구 면했어. 양고기는 못 먹어요. 돈 없어. 양고기는 견적이 많이 나와서 안 돼. 아따 구멍은 구멍으로 응수해주겠다. 몰라요. 이승훈 씨 치는 거 두 번밖에 안 봐가지고. 자 회전 살려서 여러분 자 3로 칠 건지 4로 칠 건지 확실히 생각하고 쳐야 돼. 아니면 사이로 빠져. 이거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친 거예요 진짜로. 대충 이 정도 치면 맞겠지 하고 치는 스타일. 대충 친 거 아니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이로 빠집니다 여러분. 정확히 와서 재고 매세 있어. 54자리 있잖아. 54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이쪽 70에 떨어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가운데 맞으니까 VDS네. 브이데스네. 아 나 진짜로 밖에 안 들리는 그 방송하고 싶어. 아무도 밖에 안 들리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내 방 좀 큰데. 아 그러면 뭐 솔직히 리액션도 좀 해주고 그러지. 이거는 뭐 리액션을 할 수가 없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다 들으니까. 아유 당점 몇 가지 쓰냐고. 일단 여기 상단은 다 써요. 여기 있는 상단은 거의 다 써. 하단은 여기 하단 여기 당점은 안 씁니다. 거의 안 써. 이 당점 두 개는 안 써요. 거의 두 개가 아니지 조금씩 쪼개면 더겠죠. 이 당점은 안 쓰고 나머지는 다 써요 당점. 아 그리고 여기도 안 써. 거의 안 써. 이해하셨죠? 나머지는 다 쓰는 것 같아요 당점은. 이 네 가지 당점은 거의 안 써요. 이 당점 쓰려면 스톡으로 가는 것 같아.
자, 우라 떴어요. 종은 빠졌고, 공은 빠졌고. 도떼매너. 아우, 제임즈님. 제임즈님. 아, 제임즈님. 내가 봤을 땐잘 치는 스타일인데. 초반에 나한테 공 잡혀가지고 못 쳤지. 잘 치는 스타일이에요, 제임즈님. 맛이 가서 그래. 잘 치는 스타일이야. 27점인데 잘 쳐.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잘 쳐요. 원래 인터벌 없어요. 파쿠나 우라치 때 평균적으로 당점 어디 있었냐? 다 틀려요, 공마다, 그거는. 이성민님, 그건 말할 수가 없어.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해커 밖에 있죠? 여기서 구경하고 있잖아, 이거. 4시간 동안 이빨 깠으니까 힘들 거 아니야. 아, 다음편 내 앞에 쓴다고? 야, 제레시스 너는 1등 했잖아. 뭐 장난해, 지금. 갔어? 한캠 치고 가야지? 야, 죽방은 체력 아니겠어. 29살 제레가 후반에 힘들었다고 하면 내 뒷공이 좀 어렵다는 거지? 체력이 딸린 게 아니라. 근데 너 별풍 안 쏘니, 1등 해놓고. 아, 2등 했구나, 네가. 2등 했구나. 아, 마지막 역전 당했지. 막판에 나한테 공이 많이 잡혔어. 잘 치던데? 잘 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나랑 같은 점수잖아. 그게 말해도 돼. 잘 치는데 제네시스가 연륜이 좀 떨어져. 구력은 되는데 이 연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공 굴러 그공 치는 느낌이 그런 것 같지 않아? 잘 치긴 잘 치더라. 여기 온 30점만 여기서 온 30점보다는 잘 쳤던 것 같아. 내가 쳤을 때 부딪혀 봤을 때 아우 인사 오지게 박는다고요? 예못 봤네요 제가 인사를. 아이고 밝다 밝어. 선글라스를 왜 끼고 다니냐. 진짜 밝네. 눈이 부시네. 이거 어떻게 쳐요, 이거 여러분들? 하프 치면 하자입니다, 이거. 이렇게 쳐야 돼요. 아이고, 답답하다. 32점까지는 안 되지. 32점 아니에요. 32점까지는 안 돼. 내일은 좀 세고 약하고, 아무튼 비밀이야, 내일은. 내일은 토요일날 양구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고점 잘안 나와요, 여러분들. 상대 굵기랑 가는 것과 굵은 것과의 장단점. 가늘면. 봐요? 두께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만약 두꺼운 내거 당점이에요. 이거랑. 얇은 거, 이거랑 회전 먹는 게 틀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얇은 게 회전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3팁이 아니고 한 2.8팁 되고 이건 3팁이 될 거잖아. 그죠? 성골, 아니, Q 굵기는 회전력 차이. 회전력 차이죠, 회전력 차이. 아유, 저 모질이 진짜, 아유, 에버리지.